대지를 식혀주는 단비에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4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17일 동안 이어진 폭염특보 속에 뜨겁게 달궈졌던 농촌에 오랜만에 생기가 돕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에 잿빛으로 변해버린 고추와 옥수수, 가지 등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맨날 미치는 시간 비가 나갖고 가물어갖고 다 뒤지고 병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꼬치밭 꼬랑에서 죽고 그랬다가 안 없대요. 비실비실했던 오리도 단비가 내리자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 들어 제법 굵어지면서 흑산도와 홍도에 호우경보가, 진도, 완도, 해남 등 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저번 주까지는 되게 더웠는데 비 오니까 되게 날씨도 시원하고 다니기도 되게 좋아요. 특히 남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 30에서 80mm, 특히 남해안은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습 호우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단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주말까지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